이리 앉아. 3월 중순에 눈이 왔어요. 눈 쌓인 산 위로 보이는 맑은 하늘 덕에 기분이 좋아져요. 오늘은 눈 대신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. 강아지 친구들이 예쁘게 우비를 입었어요. 유리도 처음으로 우비를 게시한 건데 뿌듯했어요. 유리 꼬질이 됐어. 오늘 저희 점심은 비비고 칼국수예요. 비주얼이 꼭 용암이 짓궂는 모습 같아요. 남편이 청양고추를 5개나 썰어 넣어서 저한텐 좀 매웠어요. 너무 맛있다. 메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때 앞으로 텐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대인 토론을 하고 있었네요. 흰색 타프를 질까? 맞아. 치아와 친구들이라서 혹시 제 이치는 초파와 루피네가 놀러온 건가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그건 아니었어요. 토르 장난치는 것 봐. 오. 아, 바늘을 꺼내줄게. 유리 형아, 뭐 하는지 궁금해? Nope. 뭔가 찢어질까봐 무섭다. 아. 우리 유리도 도와줄래요? 우리 유리도 형아 도와줄까? 너 뭐가 궁금해? 유리 앉아. 옳지. 레오. 왜 겁을 떨어? 나고 싶어서 겁을 떠는 것 같아. 안
안 떨지 않아요 지금? 떨고 갑자기 우리 유리는 왜 또 떠는 걸까요? 나가고 싶은 걸까요? 설마 또 어디가 아픈 건 아니겠죠? 얼마나 애를 괴롭혔으면. 괴롭혔어. 그냥 찾아다닌 것밖에 없어. 그게 너무 싫었나 보지. 빠이빠이.